대표님 이게 뵙게 돼서 아 예 정말 반갑습니다. 예예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아 대표님 오시게 돼서 저희 정부가 저희 반정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시니까. 탈중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더욱 중요한 원인이라고 한국도 중국의 핵심 관심 사항을 존중해 줬으면 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훈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일부만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 쟁점들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 부위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제 보시죠. 자, 그제 싱하이밍이 중국 대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앞에서 이 준비된 원고를 꺼내서 아주 작심한 듯 15분가량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좀 더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을 부딪혔습니다.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바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이 패배를 대응하는 이들이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싱 중국 대사 미중 경쟁에서 중국이 패배하는 데 베팅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중국 대사가 우리 정부 외교력에 불만을 드러내는 이 비판하는 상황. 먼저 정비용 최고께서는 저 생중계까지 됐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정말 어제 제가 사실은 저거를 이제 보면서 네.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제가 굉장히 화가 좀 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예. 이 중국 대사는 한 국과장급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 야당 대표는요. 한 서열 우리 내부의 서열이 한 8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 비공식적 내지는 비공개적으로 그냥 환담하는 자리에서 자기들끼리는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거를 갖다 생중계 시키도록 유튜브 데리고 가서 다 지금 판 깔아준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정말 화가 난 건 물어보고 싶어요. 나라 걱정을 했는지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지 왜 그러냐면 가정도요 집안 싸움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요 예. 그냥 내부에서 하는 거지 그걸 밖에 나가서 하지는 않아요. 예.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세상에 중국 사람을 지금 끌어들여가지고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공격하는 그 행태를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바라보냐면 중국 대사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면 그게 단순히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 아마 굉장히 이거 황당함을 넘어서서 이 분노하는 마음,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어제 좀 약간 이게 마음이 좀 진정이 좀 안 되더라고요. 지금 예. 화가 나셨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나라를 생각한 게 맞냐 이런 말까지 하셨거든요. 지금 싱 중국 대사는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쌍 중단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훈련을 함께 중단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대사가 우리나라 안보 전략 이것까지 언급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걸?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취지는 이런 이벤트의 취지는 뭐였냐면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미국에만 올인을 하고 예. 중국을 사실 버리는 카드로 하는 일단 일방통행적인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이제 주도적으로 외교에 나서서 어쨌든 중국이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상대 국가이기 때문에 예. 그런 외교적인
자리를 마련한 것인데 뭐 좋은 얘기도 많이 있었죠. 근데 네. 문제는 이제 저런 중국의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네네. 이게 사실은 중국이 외교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죠. 외교적 수사를 너무 거칠게 하고 네. 과격하고 이런 언어를 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이 어떤 그 외교적으로는 품격 없는 태도가 보이게 되고 예. 결과적으로 우리 야당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곤란을 겪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예. 외교적인 프로토콜에 위배되는 저런 약간 경우 없는 행동을 한 건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네, 네. 제가 생각할 땐 중국이 이런 외교적 수사를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심각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공산국가가 사실 망한 이유가 예. 통제경제라든지 아니면은 전체주의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미숙하기 때문에 망한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세계 문명 트렌드에 이게 쫓아가면서 같이 소통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트렌드에 뒤처지는 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미숙하기 때문에 예. 일어난 거고 저 내용 중에서 사실은 뭐 예. 협박적으로 들릴 수 있는 얘기가 충분히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중국은 강대국이고 한국은 중국보다 아직은 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예. 뭐 중국이 한국 관계가 한중 관계가 나빠진 게 중국이 자초한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예. 중국이 자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좀 약간 경우 없이 하는 것들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이런 행위를 시정해야지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민주주의 국가하고 외교를 하려면은 이런 것들 고쳐야 되지 않을까 민주주의를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런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조 부위원장의 지적은 이제 싱 중국 대사의 발언이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인데요. 이재명 아까 뭐 정민용 최고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우리나라 국가의전 서열 8위 정도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장급에 불과한 중국 대사 옆에서 마치 들러리를 서는 모양새가 된 것. 이거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장현재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니까 그 판을 만들어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뭐 정부 여당에서는 그런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보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또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특히 국장급 중국 대사가 우리 그 야당 대표를 놓고 앉아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이나 태도가 좀 외교적인 결례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평가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뭐 판을 깔아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가 저런 뭐 어떤 모습 자체를 의도적으로 연출했을 것 같지 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어떤 외교 정책에서 너무 미국과 일본에 치중되다 보니까 중국과 적대시하는 이런 모양새가 될 수 있다라는 문제 의식에서 네. 중국과의 어떤 관계를 조금 더 복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동기에서 저런 이벤트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중국 대사의 저런 발언이라든지 저런 태도가 나올 것을 처음부터 예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네.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고 분명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적 결례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한 말씀 예. 하자면은 국장급이라고 해서 못 만날 건 아니라고 그건 아니죠. 왜냐 중국을 예. 대표해서 대사로 왔기 당연하죠. 때문에 중국을 예. 대표한 사람으로서 만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이제 국장급이고 여기는 어쨌든 야당의 다수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네. 더 언행을 신중하게 했어야 될 필요는 있는 거죠. 만났다면 아니, 불러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아니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국장급이라고 못 만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네네. 그 이거 굉장히 사실 외교 문제는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뭐냐면 그 비공개로 만났어야 돼요. 그럼 비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사실은 중국 대사가 뭐 야당 대표한테 뭐라고도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보도가 됐다는 게 저는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외교부는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초치해서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에 대해서 엄중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바로 입장을 냈는데요. 중국의 입장을 소개하는 것은 직무 범위 안에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직무 범위 안에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중국이 시진핑 3기를 맞으면서 주로 이 중국 외교와 전랑 외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늑대 외교 굉장히 이제 호전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많은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예. 보통 이제 주재국 대사 같은 경우는 이런 입장 할 때 이제 비공개적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입장을 표명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예. 라인에서 이제 불만들을 토로하는 것이 상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싱하이밍의 행태를 보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중계되는 가운데서 그냥 아주 거친 이야기 후회하게 될 것이다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외교적으로 쓸 수 없는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국의 책임이 없다라든지 뭐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외교 용어는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양국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극단적인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호전적인 용어를 쓰지 않아요. 세계의 어떤 많은 전쟁들이 났던 거 보면 말 한마디 때문에 일어난 게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배팅이라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사가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외교부가 초치라는 거는 이제 불러들여서 그러니까.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또 이런 게 안 될 경우는 결국은 나중에는 추방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싱하이밍의 행태를 보면 사실 싱하이밍 이 대사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원래 신임장을 받고 난 다음에 뭔가 이 외교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신임장 예전에 들어오자마자 그때 우리가 중국에 있는 저 분들을 이제 국내 코로나 때문에 차단하겠다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예 기자회견을 해서 공개적으로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 언론 이 저 기자회견을 해서 공개적으로 신문에 기고를 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기고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어제 행위도 당연히 본국의 허락을 받았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행위를 보면 결국 중국이 우리를 갈라치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냐면 자 제1야당 대표가 온 자리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1야당과 중국은 한편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뭔가 우리 내부를 지금 갈라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제1야당 대표가 부안해동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거는 외교적으로 보면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겠죠. 외교라는 거는 국경을 넘어서면 하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지 대한민국과 지금 이 저 중국과 이 야당과 어떻게 같이 손잡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 문제에서 야당이 굉장히 미숙한 외교적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여야 패널을 막론하고 모든 분이 싱하이 중국 대사의 거친 발언과 작정한 비판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은 다 해주셨습니다만 요 부분은 어떤지 한번 좀 여쭙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이자 국민의 일종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중국 대사의 논란이 발언을 그 자리에서 듣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게 잘못된 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좀 말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그것 때문에 열받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당대표라는 건요, 그게 국민의힘이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든 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마치 중국 그 중국 쪽에 가가지고 합세해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듯한이요. 그런 느낌을 우리 국민들한테 느끼도록 지금 해줬다는 게 열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좋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걸 몰랐다고 쳐요. 처음에는. 가서 이제 중국 대사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유튜브를 꺼야죠. 유튜브를 일단 꺼야죠. 하지 말라고 해야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지금 이게 공개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된다라던가. 그러면 우리 방송 못 합니다, 이거. 뭐 이런 제재를 가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지금 계속 저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정 아까 묻고 싶은 거예요. 나라를 생각하는지 우리 국민들을 걱정하는지. 조 부위원장께서 지금 이 지적에 대해서 현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아까 조 부위원장님께서 싱 대사의 거친 언행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쨌든 외교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중국이 사실은 그런 외교적인 프로토콜이 미숙한 거지 저런 자리에 저런 얘기 하면 안 되고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제지하는 것도 좀 사실 외교적인 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의를 지킨 건데 중국이 예의를 안 지킨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정채고 의원님께서 이제 비판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또 저희 좀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하고 외교를 하러 갔을 때 정상회담을 했을 때 일본이 사실 프로토콜을 어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발표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곤란에 겪게 했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야당도 비판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게 정상외교의 부분이니까 또 일본이 어쨌든 우리의 상대국이지 우리 내부의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선을 넘지는 않았으니까 이 같이
일본한테 뒤통수 맞은 것처럼 중국한테도 또 뒤통수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과하게 정쟁을 삼지는 않았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요 굳이 중국 대사를 초치하거나 이런 일을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저는 그게 속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중국의 백댄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는 명백한 내정 간섭일 뿐더러 외교적으로도 심각한 결례입니다. 작심한 듯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는데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짝짝꿍하고 백댄서를 자처했습니다. 제지하고 항의하기는 커녕 15분 동안 거분거분 듣고만 있었습니다. 적대적 관계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 과연 이 나라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려는 우리 야당 대표 또 야당의 노력에 대해서 이런저런 폄훼를 하고 또 비난을 가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즉 중국의 좀 꼭두각시가 아니냐 이런 말을 한 것 같거든요. 양측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중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 무역 안 좋은 게 다 저 한국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책임을 다 돌렸잖아요. 예. 그렇다면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출입할 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을 때 그분들이 외교적으로 아마 이런 있으면 어떻게 대처할까? 저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도 아마 현장에 대응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무역이 지금 중국하고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드 이후에 중국이 한한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롯데 같은 경우 철수를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대자동차 중국에 가서 공장 제대로 가동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시진핑 3기가 들어서면서 애국주의가 지금 퍼지면서 자기들 생산한 걸 하자는 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관광객 중국이 결국 우리 안 보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우리 대응 뭐 핑계로 돼서. 그런데 그게 우리 책임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등등에 대해서 지금 한편으로 보면 다 우리 책임인 것처럼 중국이 저렇게 이야기하도록 놔둔 거. 아니 사드가 지금 배치한 게 우리가 잘못입니까?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왜 중국은 그동안 그러면 북한 핵미사일 저렇게 고도화되도록 뭘 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중국 역할론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중국하고 이야기한 게 중국이 북한 핵을 막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뭘 했습니까 그동안? 하나도 제재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해야 될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아 놓고 이게 다 우리 책임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지금 한미동맹을 더 강화해서 북한 핵을 대체하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안보리에서 지금 속속 계속 이 북한 제재를 거부하고 있는 나라가 누굽니까? 중국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1야당 대표가 그 싱하이밍 앞에서 지적을 해야죠. 왜 북한 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느냐? 당신들이 한 게 뭐냐? 자, 그런 이야기 왜 한한령 지금 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 왜 사드가 우리 저 책임이야? 다 사드 그래서 지금 이 그 북한 저 중국에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중국 측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 마치 중국 싱하이밍 이야기한 게 사실인 것처럼 한마디도 대응하지 못하고 오늘도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왜 중국의 주장에 대해서 잘못된 거란 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다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중국의 싱하이밍 주장이 정당한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 그 자리에서 경제라든지 안보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 관광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 같은 풀어달라 얘기했고 싱하이밍도 알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고요. 근데 안보에 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잘 생각했다 이런 얘기도 충분히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묻혀버린 게 문제인데 그리고 또 중국이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중국의 잘못도 있지만은 또 그게 또 우리 탓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 정부 탓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현 정부 하에서도 지금 중국을 저렇게 적대시하는 외교 정책 때문에 중국에 있는 기업들 아니면 중국의 비즈니스가 있는 기업들이 되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좀 중재를 하려고 민주당이 중재를 하려고 한 노력이 있었지만 이제 논란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보도가 되지 않은 우리 탓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나왔는데 한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지금 언론에 다 나와 있는 상황 아닌가요, 장현주 변호사님? 뭐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중국 대사의 어제 이제 문제되는 발언에 대해서는 당연히 외교적 결례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네. 그리고 외교부에서도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초치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이번 사태를 이제 비로소 한중 간의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들이 있습니다. 일단 중국 대사가 했던 발언과는 또 별도로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좀 악화일로로 걷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과연 이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또 별도로 따져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당연히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가 적대시될 필요는 없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또 실용주의적 외교 관점에서 경제적으로는 또 중국과 협력을 또 다시 또 복원시키고 협력을 또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도 정부에게는 크게 예. 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부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2월에요. 이 중국 대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관저 만찬을 제안했고 한 장관이 정중히 거절해서 고사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역시 어제 싱 대사의 만찬 초청도 거절하기로 했어요. 네. 이런 것들은 글쎄요. 이제 민주당 먼저 여당이 했는데 이제 안 가고 이제 민주당이 찾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 중국 대사요. 이 중국 대사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 우리 내부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한동훈 장관도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용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네. 검토한 끝에 이 복잡한 외교는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절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보통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중국 대사가 초청하면 갈 수는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네. 그거는 대부분 다 비공개입니다. 그렇죠. 예, 그 공개해갖고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는요. 네. 중국을 적대시하는 정책 안 써요. 자꾸 지금 적대시한다 얘기하는데 적대시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지금 그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요. 중국한테 엄청 잘하시려고 했죠. 그런데 중국이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혼밥했잖아요. 네네. 중국은 기본적으로 자기네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우리 대한민국이 자기네한테 잘하고 뭐 개인적으로 못하고 이런 걸 가지고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가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번 이재명 대표는 나라의 국익은 신경 쓰지 않은 것 같다. 라는 그 지점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부분에 한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선관위가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꾼 건데요. 글쎄요, 다 받지 않고 어느 특정 부위만 받겠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를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지금까지 주장은 법적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그랬죠. 그런데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예. 그러니까 본인들로 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인식이 하는 것이고요. 네. 또 받을 여지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안 받는다, 못 받는다라고 규정된 적이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우리 헌법의 대가이신 허영 교수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하시던데 우리나라 헌법에서 이 감사원 감사 같은 경우는 사법부와 그다음에 입법부 여기에 대해서 못하는 거지 네. 행정부에 대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정인데 근데 문제는 선관위 업무가 행정 업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헌법적으로 독립된 기구이긴 하지만 네네. 행정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관위 저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법적으로 보면 감사원법에 따르면 선관위가 이게 빠지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빠지도록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국회와 저 사법기관만 빠지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선관위가 안 받을 이유가 없고 또 하나는 그동안 선관위 그 법에 보면 사무총장이 감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예.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외부 인사들 중심으로 해서 감찰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이걸 좀 더 객관적 중립적으로 해야 된다는 많은 요구가 있음에 불구하고 안 했습니다. 그동안. 예. 그래서 이 사단이 벌어진 거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사무총장 본인이 이 문제가 저질러졌으니까. 그러니까 예, 법무부 같은 경우도 외부 인사에서 감찰위원회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도 안 한 지금 선관위가 지금 와서 아 요것만 받고 이제 헌법에 하겠다라는 것은 공세가뿐만 아니라 지금 오히려 저는 국민적 분노를 더 증폭시킬 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에 감사
수사 범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디까지 감사를 받는 게 맞는지 우리가 직접 확인해보겠다 이건데 네. 이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 우리 논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97조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네. 감사원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을 보기엔 중립성이 있고 헌법기관이라는 게 다수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원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은 국가공무원법 17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장 대법원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의 명에 따라서 대법원 사무총장이 감사를 하고요. 네네. 선관위 같은 경우도 선관위원장의 명에 따라서 선관위 사무총장이 감사를 하게 이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감사원이 뜻대로 이걸 뭐 받는다 안 받다 정할 수 있는 게 법 규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인사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예산에 관한 부분은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 또 여론에서 잘못한 게 명백하기 때문에 예. 공직자가 공직을 위해서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식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봉사했기 때문에 예. 이건 범죄 행위거든요. 감사원이 범죄를 잘못을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할 말이 없으니까 아하. 어쨌든 감사를 받든지 여론에 따라서 하는 건 하지만은 예. 이거에서 권한쟁의 심판해서 그 감사원의 범위 내에서 이거를 감사할 범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얘기는 정당한 거죠. 특히나 지금 감사원의 이 맥락을 보면요. 감사원이 지금 국민 권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이라든지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 앞장서는 행동대장, 윤석열 정부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어떻게 보면 중립성에 대해서는 더 의혹이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유범호 예. 사무총장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감사원의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있으니까 예. 감사원의 감사는 지금 권익위에 대해서는 조사 협조를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네네. 국회 국정조사도 받겠다고 하고 네. 검찰 수사도 당연히 받아야 되고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사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 현재 감사원이 하는 행태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야당도 지적을 하는 거고 야당은 지금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감사원이 중립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계획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감사원의 중립성 때문에 권한쟁의를 한다는 건 맞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생각은 무슨 뜻인지 난 이해는 할 것 같은데요. 맥락이 맞지는 않지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전혀 안 맞아요. 제가 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선관위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노태학 지금 선관위원장 누가 임명했죠? 지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했어요. 그런데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조사는 받겠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그렇지. 왜 그러냐면 지금 전현희 위원장이 정치적 성향이 자기네 같은 식구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지금 권한쟁의 심판한다 그러죠. 그거 왜 그러는지 아세요? 왜요? 헌법재판소도 자기네들 식구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꼼수를 지금 피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거에 좀 얘기를 하면 예. 감사원도 헌법상의 기구예요. 선관위도 헌법상의 기구예요. 그다음에 헌법이 법률보다 먼저예요. 네. 그러면 헌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은 뭐냐? 감사원은 선관위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뭐 선관위의 감사는 누가 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법률의 해석이에요. 법률보다 더 높은데 헌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원은 선관위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자기네들 싣고 이런 표현은 좀 개인적인 견해긴 한데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이번에 감사원과 선관위 사이의 갈등 국면을 이제 보면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면 정확하게 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을 많이 의문스러워하셨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법 자체가 좀 애매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감사원법의 규정들인데요. 예. 선관위도 그리고 감사원도 이제 본인 조직에 유리한 법조항들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된다 또는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법 쪽에서도 해석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럴 때 필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경우 그러니까 국가기관들 사이에서 권한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법 규정이 모호하고 이 부분에 대해 해석들이 난무하다라고 한다면 네네. 이번에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선관위의 어떤 중립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의견이 조금 달 갈리곤 있지만 네. 요 부분도 한번 양쪽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노태학 선관위원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당장 사퇴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책임 있는 자세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현정 위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태학 그 지금 위원장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노태학 위원장 있을 때 사무차장 그 총장 임명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임 김세환 그 사무총장이 이 문제로 사실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예. 자녀 채용 문제로. 그런데 예, 예. 뻔히 그 자녀 채용 문제가 있는 총장 차장을 다 임명을 했습니다. 예. 누가 임명했습니까? 노태학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그걸 걸러내지 못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선관위원 지금 선관위에 떠도는 이야기는 이 채용 비리 선관위원장 혼자만 모르고 다 알았다는 거예요. 아하. 그만큼 조직이 장악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 비상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거의 선관위에 출근 안 해. 왜냐하면 대법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지금 있다고 해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저는 본인이 지금 그만둔다고 해서 대법관을 그만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이라면 저는 이런 문제가 많이 쌓여 있고 선관위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예. 본인의 책임을 본인의 이걸 뭔가 해결할 저는 이 정당성이 과연 있느냐. 옛날 노정희 그 선관위원장 같은 경우도 끝내 사퇴 거부하다가 사퇴했지 않습니까? 예. 결정적인 게 선거 당일날 출근을 안 했습니다. 출근 안 하고 어떻게 선관위원장이 집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이걸 통제를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지금 선관위에 저렇게 많은 채용 비리가 있는 걸 선관위원장이 전혀 몰랐다는 거. 아하. 과연 그런 분이 선관위를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새술은 세부대에 담궈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예. 노태우 위원장님을 뭐 변호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저 대법관을 하면서 선관위원장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업무가 늘어나고 크게 대단하게 막 명예롭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자리에 연연하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지금 선관위원장을 그렇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상근하는 직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자리에 연연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금 위원장까지도 자리를 비게 되면은 정말 더 대혼란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중앙선관위가 편향된 조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렇게 통제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한다 그 말대로 부패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일부 부패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은 예. 그렇다고 저 지금 선관위원회가 야당 편에서 여당이 아니라 야당 편에서 할 정도 편향적인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선관위 위원들 구성을 보면은 법조인들입니다. 그 법조인들은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법적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상당히 보수적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아무리 진보판사라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수적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좀 모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향된 조직이라고. 아니, 여기서는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 대법관이세요, 이분이. 그러면 과거에 우리 대법관은 법원, 법관 중에서 가장 큰 어른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정도 일이 나왔으면요. 창피해서라도 일단 사퇴를 해요. 그게 기존에 우리가 대법관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감정이거든요. 예. 근데 끝까지 이렇게 버티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 혹시라도 내년 총선에 그 선관위원장으로서 이걸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아. 이런 의심을 한다니까요. 그럼 빨리 그만두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 선관위원장에 대한 너무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자리에 연연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평판 조회라든지 그런 인품이라든지 다 조회를 해서 그래서 대법관까지 올라가고 그런 자리까지 간 분이기 때문에 예. 과하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모욕하는 건 좀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모욕이라는 예. 생각이 안 드는데요. 보세요. 대법관이라니까요. 저도 제가 검사를 했고 저희 남편이 판사를 했어요. 그러면 법조인들이 우리 대법관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가장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지명한 자기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 이 자녀 특혜 채용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 국민들께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나의 이게 부족함에 대해서 나는 사퇴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아. 그렇게 하지 않은 거를 얘기하는 게 모욕인가요? 일단 두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는데 예. 일단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국정조사의 좀 구체적인 범위 그리고 대상자 이게 또 어느 다른 또 얘기인 것 같은데 합의점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여야가 합의를 한 부분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일단 그 대상에 대해서 특혜 채용 의혹 당연히 국정조사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북한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원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도 이번에 넣기로 일단은 여야가 합의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인 범위와 그럼 누구를 불러서 국정조사를 할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을 협의를 해야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야의 원내대표와 그 원내대표 지도부의 협상력들이 발휘가 돼야 될 겁니다. 이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선관위 내부에 어떤 특혜 채용 의혹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진상들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 의혹을 밝히는 국정조사를 국회가 하겠다는 거니까 이번에 왜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이 있는지를 그 필요성을 좀 보여주는 그렇죠.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건 또 다른 쟁점입니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상습 지각 등의 의혹을 확인했다. 이런 감사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전 위원장은 망신 죽이다 이러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거 양측 공방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우선 전현희 위원장이 지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이잖아요. 그렇죠.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장이 자기 임기를 지키겠다고 끝까지 하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정권이 바뀌었으면 그 정권의 어떤 철학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방통위원장도 이제 면직됐습니다만은 전현희 위원장도 아니 본인 혼자의 어떤 임기를 지키기 위해서 저 조직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본인의 뭡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 하나 임기 지키겠다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행정기관의 어떤 이 장인 자체가 이렇게 끝까지 버틴다는 거는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저는 어떤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감사원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장으로 살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근태 문제도 그렇지만 이미 저 추미애 장관의 저 아들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본인이 한 이야기가 지금 틀린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전혀 관여 안 한다고 그래놓고 본인 나중에 보니까 추미애 장관 관련된 경우는 다 감사를 해보니까 밑에 지시하고 다 했던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따지더라도 본인이 진작 그만뒀어야 되는데 아니 저렇게 그 공직기관 장이 저렇게 감사원 앞에서 프랭카드 들고 지금 시위한다는 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저게 다 자기 앞으로의 청거 출마를 위한 그 행동이지 않습니까? 왜 저 행동을 위해서 조직을 갖다 이용하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서만큼도 저는 전현희 위원장 할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하게 비판을 주셨는데 반론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임기라는 게 왜 필요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집권할 때마다 바꿀 수 있다면 임기란 게 뭐가 법적으로 그걸 규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고요.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블랙리스트라든지 직권 남용에서 직원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해고하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한 거에 대해서 강하게 수사를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그 자기가 수사했던 그 잘못에 대해서 똑같이 반복하는 게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절대적인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정무직이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정무직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강제로 사퇴시킬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해야죠. 그게 상식적인 도리 아닙니까? 정치인으로서.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이런 경우에 낙하산을 보내고 자기 사람 심는 걸로 악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행을 없애야지 이걸 뭐 철학을 같이 하고 정권과 철학을 같이 하고 대통령과 철학을 같이 해야 되는 이건 사실은 레토릭일 뿐이고요. 이 저는 아예 이런 낙하산 임명 자체에 반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이런 부처기 때문에 이게 낙하산이라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정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공기관하고 다르잖아요. 그 정권이 바뀌어서 사임하는 경우도 뭐 해외에도 그런 사례도 많고 있고요. 또 임기가 보장됐으니 지켜야 한다는 말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게 정답인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안함 막말 논란을 일으킨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최원일 전 천안함장 만나서 직접 사과를 했죠. 하지만 최 전 함장은요, 이 대표의 사과를 포함한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월요일까지 답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지금 상황은. 저는 사과 받아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제대로 사과한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 즉시 그 당시에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고요. 또 민주당의 여러 국회의원들이 거기다 숟가락 얹으면서 약간 보태면서 이 최원일 전 함장에 대해서 이 감정을 자극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요. 진짜 사과를 하려면 민주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대변인직에서 이 사람
잘라야 돼요. 아. 근데 지금 그냥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최원일 함장님 입장에서 이건 제대로 반성하는 것이 아니다. 예. 예. 그런 느낌을 들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최원일 전 함장이 면담을 요청하는데 응할 생각이 있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사과는 이미 했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보시죠. 최원일 전 함장이 당대표 면담과 사과 요구했는데요. 최원일 전 함장과 면담과 사과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원일 함장 관련해서 당 차원에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냈는데 그게 보고받고 좀 논의를 하셨을까요? 뭐 논의는 뭐 하지는 않았고요. 당 입장은 분명합니다. 천안함에 대해서 당의 입장은 분명하고요. 또 권칠성 수석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들으신 대로 민주당은 추가 사과에는 좀 선을 끊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의 또 하나의 좀 악재가 불거졌는데 이 대표의 사과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문제는 그 이대경 혁신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 현충일 하루 전날에도 불거졌던 또 천안함 관련된 막말이었기 때문에 사실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럽고 또 유족들, 함장들, 장병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으면 당연한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박성준 대변인도 밝혔지만 천안함에 대한 당의 입장은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다만 그 권칠순 수석 대변인이 사과를 했다는 부분도 또 분명한 부분이고요. 네네. 그 더 나아가서 유족들의 요구처럼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당에서 또 좀 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과를 요구한 주체가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뭐 집권 여당 측이 아닙니다. 함장 장병 그리고 유족들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 유족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또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우리가 또 민주당이 그 중도층 국민 그리고 또 그 예전에 있었던 그 과거사에 대한 아픔도 보듬는 정당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도 좀 짚어보죠. 민주당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한 이래경 이사장,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대비 CIA 수장을 만난 뒤에 안하무인 행보를 보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음모론이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먼저 조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 글쎄 이래경 뭐 이미 이제 자진 사퇴했지만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고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래경 선생님을 이제 그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유가 어떤 거였냐면은 네네네. 이분이 사실 되게 진영 내에서 평판이라는 게 호탕하고 예. 사실 기업인으로서 사회 환원도 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발언이라든 게 과격하고 이런 음모론이라든 이것 때문에 이제 사퇴를 한 부분인데 네. 저는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음모론이 천안한 음모론이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한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 좀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네. 천안함 때문에 46명의 장병이 목숨을 잃었고 한 명이 네. 순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연평해전이라든지 있었던 순직한 이 장병들에 대해서 우리가 호국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자를 바라보고 네, 네,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를 바라보는 그런 따뜻한 시선과 그런 마음으로 이 순직한 호국 영령들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가 우리 민주당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거에 이런 잘못된 음모론에 이제 휩쓸리는 이런 정서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고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게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해주셨는데 예. 이런 가운데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또 이래경 이사장은 귀한 자산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 저 안민석 의원 좀 이상해요. 왜 저런 얘기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조금 개인적인. 예, 하여튼 개인적인 네. 제 생각인데 네. 저런 말씀하실 때마다 왜 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못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나쁘지 않아요. 저렇게 막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근데 보세요. 대한민국의 그 군인, 예. 그다음에 군인의 가족. 저도 사실 아버지가 군인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군인 가족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 최 우리 함장님한테 무슨 낯짝으로 아니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래경 혁신위원장 그러니까 임명되셨던 저 분이 네네. 그 천안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요. 딱 들으면
사실 여기서 막 올라와요. 화가 나요.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그 노고를 많은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에요. 우리가 그분들을 다 기리는 그런 달이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정 묻고 싶다니까요. 안민석 의원한테 진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지 이 얘기 진짜 다시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어제 확대 간부회의에서요, 양서영 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장 이 대표의 변전에서 당내 민주화가 실종됐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 함께 영상으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서 유지를 외면했던 경찰이 오히려 국민을 군복으로 기자회견 이후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신상털이, 가족 욕설, 그리고 성희롱 위축이 됩니다. 많이 두렵습니다. 새롭게 구성될 혁신기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정당 내 민주주의 회복이어야 합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혁신기구 관련해서 양수영 위원장 조언 수용하실 건가요? 네, 수고했습니다.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양서용 위원장의 이야기에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니까요. 대답은 안 했고요. 그다음에 이래경 이사장 사퇴 후에 이제 리더십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당내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내 분위기를 제가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우리 당 여의도 안에서 그런 직업적으로 정치를 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게 이제 리더십을 잃는 이런 모습 하나가 리더십을 상실되는 그런 과정으로 보일 수가 있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당에서 이제 갈수록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기류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예. 지금 당내 민주주의에서 아까 양수영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런 폭력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잘못됐지만은 이제 당내에서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당원들의 뜻이 집단지성이 지도자 지도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정당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실현화된 건 맞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당원들 전체 정서를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이 아직 뭐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까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직도 당원들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내년 총선을 준비해라. 이게 이제 우리 당원들 전반적인 정서입니다. 네. 그 괴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여의도하고 우리 당원의 당심들하고 좀 괴리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언론에는 이제 전자가 좀 많이 보도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당원들의 정서라든지 이거는 뿌리 깊게 가 있는 건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당원들은 이런 위기 상황을 이재명 대표 흔드는 계기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한 당원들이 절대 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원장 후보로 20명 정도를 검토를 하고 있고 비명계는 지도부를 대체하는 사실상 비대위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두 가지 좀 다른 분위기를 전해주셨는데 계파 갈등이 좀 깊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게 그 고유한 언어로 보면 뭔가 아주 급격하게 바꾸는 거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꾸는 거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죠? 그 문제에 대한 저는 인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나 일부 당원들이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돈봉투 사건, 코인 투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 사법 문제 이런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당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게 이제 혁신의 목표인데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혁신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나 반대하는 사람들 아까 양소영 위원장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학생이 참 저런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재명인의 마을 이장 안 사퇴하지 않습니까? 그 근원지잖아요. 그 개딸들이 이제 공격 그런지 안 사퇴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변화할 이유가 없는 거죠. 본인의 혁신은 뭐냐면 좀 더 나 위주로 공천도 내가 중심적으로 하고 그런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래경 위원장을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혁신할 수 있을지 예전에 그 저 김상곤
혁신이가 했던 당헌 80조 같은 경우도 예. 바꿔버렸잖아요. 그때 혁신이라고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우리는 기소만 돼도 당직 안 한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혁신을 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 혁신할 이유도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위원님 뭐 일단 20명 정도 뭐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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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